어떻게 보면 SG증권 사태를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지금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본인 소개 그래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드디어 드디어 여기까지 나왔네요. 네,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일단은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고 있고 주식과 방송에 미친 남자 주식 자판기 테이버입니다. 주식에 미친 남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안 지 그래도 한 4-5개월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됐죠? 저는 그때 사실 깜짝 놀랐던 게 하루에 방송을 8, 9시간을 풀로 주식 방송을 하고 그게 데일리 루틴이라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의 주식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면 저는 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열의가 있고 투자에 진심이다라는 걸 저는 되게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주식 썰 까는 게 재밌어가지고 네. 또 하다 보니까 모르면 안 되니까 공부하고 하루 종일 그냥 주식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방송을 하신 지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3월 되기 전까지 한 1년 반 동안 그냥 말 그대로 먹방도 하고 겜방도 하고 그냥 캠방, 그러니까 캠이라고 하는 켜놓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는데 그걸 하다가 망했죠. 완전히 망하고는 아 그냥 주식이나 해야겠다. 남캠이었나요? 남캠을 하려다가 실패했죠. 아, 이 얼굴로 남캠을 못합니다. 아, 좀 남캠해도 되는 얼굴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30대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니 뭐 다른 형들은 몸도 좋고 이런데 입담 안 하러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투자에 그럼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투자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있던 거고 그전에도 이제 투자를 계속 했는데 방송을 하는 시절에는 뭐 밤도 새고 루틴 없이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도 안 좋아지고 특히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2018년, 2019년이 장이 안 좋았어요. 대응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했는데 맨날 캠 앞에 앉아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왜 떨어졌지? 이것도 안 되고 방송도 잘 안 되는데 투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접고 회사 들어가서 또 월급 받으면서 투자나 해야겠다. 좀 더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또 아프리카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다가 슈카님이 뜨고 슈카님 방송도 옛날부터 좀 많이 봤었고 코로나 이전부터 3%라고 하는 것도 예전부터 봤었거든요. 팟캐스트 시절부터 보면서 아 저런 컨텐츠를 나도 좀 만들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또 아프리카TV에서 그 당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금융 뭐 아니면 선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다가 그쪽 증권사 직원분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보겠다. 어떤 식으로 플랫폼을 짜면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짜면 좋을까요? 하다가 기업 분석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많은 기업을 아시니까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투자하는 기업만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는 뭐 아실 거예요. 2020년도에 삼성출판사라고 아기상을 미쳐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를 막 하면서 네. 아 유튜브 조회수를 봐라. 이런 게 투자다. 이런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또 릴카님이라고. 그분 엄청 유명한 BJ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릴카님이 주식 관련돼서 선생님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선생님 그때 이제 선생님 모집한다고 했을 때가 한 50명에서 한 100명? 그냥 뭐 장 좋고 이런 날 한 200명 보는 정도 방송이었다가 거기 나갔다가 2000명까지 라이브가 그러면서 이제 주식 방송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는데 처음에 방송 시작한 이유가 원래 그거였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특허, 기술 이런 쪽 공부를 하다가 변리사 형들이랑 뭐 술 마시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아 내가 변리사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변리사 형들이 필요 없다 AI가 다가온다 그게 2018년도였거든요 이게 좀만 더 상용화되고 좀만 더 고도화되면은 이제 우리 직업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허 분석도 다 AI하게 해줄 거고 그러면 사람들 필요 없고 변리사 뽑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뭘 하지? 하다가 찾은 게 개인 방송을 한번 해보자 내 브랜드를 키워보자 그래서 개인 마케팅,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죠. 엄청나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셨네요. 아유 지금 5년 차인데 5년 동안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사실 최근 몇 달 사이에 구독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거의 50%가 늘었죠. 네 엄청나게 네. 늘었는데 그 계기가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왔고 그쵸? 쇼츠로도 잘 돌아다니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SG증권 사태를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지금 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유를 찾잖아요. 네. 주가가 왜 올랐냐, 그리고는 왜 빠졌냐, 사도 되냐, 팔아야 되냐, 이유를 찾는 과정이 결국에는 투자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몇 년 동안 이유 없이 올라갔어요.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이런 정보 건드는 거 아니다. 개인 투자자가 정보 없이 이런 데 들어가면은 큰 손실을 본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꽤나 우량주들이었잖아요. 자산이 많은 건 맞았죠. 네.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잘 감별하셨는지. 근데 이게 자산이 많다고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식들은 다 올라가야 되죠. 회사가 아무리 부동산이 많고 건물이 많고 돈이 많아도 주가가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성광 같은 경우에 2019년 코로나 이전 기준 차트를 보면은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꽤 오래 했어요. 그럼 거기서 거래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게 상승이 시작됐으면은 상승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2차 전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신사업을 한다든지 경영권 승계가 끝났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작전, 조작을 하기가 너무 쉬운 그러한 조건들. 품절주고 시총도 작은 데다가 장기간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는데 뭐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딱지 없이 관리되면서 올라가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봤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위험하다. 그럼 관리되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어떤 포인트일까요? 아시다시피 주가가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른다든지 차트를 많이 이탈한다든지 거래량이 너무 많이 생기면은 분명히 뭔가 이게 관심을 받고 딱지를 받고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2년 3년 동안 뉴스 한 번 없었고요. 그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매일 1% 2%씩 꾸준히 올립니다. 그리고는 한 번씩 이렇게 대량 매도가 터지면은 그날 아래꼬리를 달고 다 올라가요. 차트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차트를 그리고 그림을 만들고 주가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유가 없으면은 너무 위험하고. 저는 궁금했던 게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선광을 언제 영상을 처음으로 남겨놨냐 봤더니 2022년도 3월이었습니다 장이 22년도 1월부터 박살나면서 아 이거 반등 어렵겠는데? 근데 3개월 동안 얘들은 왜 올라? 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 얘네들은 딱 봐도 지난 2년 동안 올라왔던 각도가 이상한데? 그전에 몰랐죠. 근데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안 깨지고 계속 간다? 장이 박살났는데 계속 간다? 이유가 있어야 된다. 아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더 알기 어려웠던?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을 같이 봐주다 보니까 알게 되신 거구나. 계속 그래서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선광은 답이 나와 있다. 선광은 투자하지 마라. 건들면은 너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도 대답을 하다가 문제는 종목이 하나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기도 다우데이터 얘기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우데이터는 공매도가 될 때였거든요. 얘까지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뭐지? 그리고는 그날 딱 질문이 세방도 봐달라. 얘도 올라간다. 신기하다. 집단 지성이 힘이네요. 그래서 잠깐만 세방이도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다우데이터도 최근에 이렇게 올랐고 대성이, 선광이 다 똑같네? 야 얘들 진짜 뭔가 있다. 냄새가 난다. 뭔가 있다. 주식 개코 아니에요? 이름 바꿔야 되는데. 아예 그 냄새를 잘 맡으면 돈도 잘 벌어야 되는데. 잘 벌잖아요. 저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팔아. 그러니까 잘은 못 벌고 바닥에 사서 발목에 파는 벌기만 버는. 그러면은 주력 매매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주력 매매법은 첫째적으로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적정가를 찾아 놓습니다. 8만원 깨질 때도 말씀을 드렸고 9만원 깨고 내려갈 때도 말씀드렸고 충분히 보유할 만하다.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준으로 보고 시황을 봤을 때도 지금 사놓으시면 1년 뒤에는 무조건 익절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그런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놓고는 1년을 보고 샀다가 중간에 튀면 팝니다. 튀면 팔아요. 왜냐면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른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니까 뭐 적당히 오르면은 던지고. 최근에도 제가 8만원 밑에서 또 샀다가 92,000원 그리고 최근에 또 98,000원 근처에서 또 매도를 또 일부 했고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여놨어요. 빠지면 더 사고요. 오르면은 뭐 더 파는 이런 형태로 보면서 좀 장기간으로 끌고 가고 실적 중심이나 기업 가치 주주환원 중심으로 투자를 좀 하는 편이고 차트 매매를 안 하냐 그러면은 차트 매매는 라이브에서 해외 선물을 합니다. 나스닥을 그냥 차트 보면서 이 정도면은 반등줄 포인트고 반등하면은 요 이평선들을 보면서 추세 보면서 이렇게 매도하면 됩니다를 매매로 접근을 하면서 말 그대로 차트 매매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익절 라인 손익절 포인트를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그 원리에 맞춰서 손절도 하고 원리에 맞춰서 익절도 하고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매매 포인트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스스로도 점검을 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주력 매매는 아마 펀더멘탈 기반의 스윙 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투자는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호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유튜버로서 이제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방송을 하면서 몇천 명이랑 매일 8, 9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주린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딱 채팅창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처음이구나. 어디 물려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왔구나. 그러면 처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목표 수익률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예금은 보통 2-3%를 보시면 되고 적금은 거기서 한 1% 정도 플러스. 좀 더 자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투자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은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요. 주식은 좀 더 하이리스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잡는 게 합리적인가, 보통 10에서 15%를 얘기를 하고, 그걸 과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나스닥을 기준으로 봅시다.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한 10년치 딱 잘라놓고 보면은 연에 한 15% 가더라. 배당이나 뭐다 다 합치면은 그 정도 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15%를 매매를 해서 얻을 수 있으면은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차라리 S&P500이나 나스닥처럼 지수를 모으셔라. 그리고는 걔네들이 왜 우상향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왜 횡보를 하고 미국은 왜 우상향을 하는지, 미국만 왜 우상향을 하는지를 아시면은 그때부터 돈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리를 꼭 공부하셔라. 근데 일반 투자자가 봤을 때는 아 됐고 그래 너 뭐 샀는데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아 그거 물어보면은 말씀은 드려요.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샀고요. 애플 샀고요. 아 구글 최근에 빠져서 구글 샀는데,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컨텐츠로 실제로 최근엔 이런 거래요.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제가 직접 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100달러 깨고 내려가길래 매일 10주 삽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 뭐 좀 빠르게 반등하겠지 했는데 한 달에 샀어요. 100달러니까 13만원이죠 10주니까 130만원이에요 한 20일에 샀단 말이야. 3천만원을 샀더라고. 방송 컨텐츠에 내가 3천만원을 태운 거야. 그리고는 다행히도 그게 또 한 9% 익절도 하고, 그리고는 이번엔 좀 단기 반등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엑소모빌 얘기를 했어요. 샀는데 3일 만에 날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뭐야, 아니 더 샀는데. 야 그래도 한 500은 사야지. 1000은 사야지. 컨텐츠인데. 이러고는 지금 이번엔 또 분할 매수 보여드릴게 해가지고 계속 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 주식 에어비앤비라고. 뭐 이게 S&P500에 곧 들어가지 않겠냐 이러면서 투자 포인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분할 매수 하고 있어요. 다행히 횡보 중입니다. 지금 두 달째 사다 보니까. 몇 주씩 사고 계신가요? 10주. 그것도 한 110-120달러 왔다 갔다 하는 친구고, 110달러 기준으로 보시면은 하루에 한 150 들어갑니다. 40거래를 샀어요. 꽤 많이 샀네요. 뭐 좀 쉰 날도 있으니까 거의 이제 한 그랜저는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목표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 장까지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이상은 못 산다. 나도 사람인데 그 이상은 태우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고 그 다음에는 기회다 싶으면은 있던 돈을 다 태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바닥이면 정말 좋죠. 내가 생각했을 때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바닥 밑에 지하실 얘기가 나오는 거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는 바로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바로 반등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계속해서 사시다 보면은 평단도 좀 안정화되고 올라갈 때도 내가 좀 더 뷰를 넓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경험치를 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쉽게 쉽게 혹은 뭔가 트레이드 하면서 좀 편하게 여유 있게 법니다. 근데 매일같이 뭔가 내가 단타 치는 마음으로 하루에 내가 무조건 1%씩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몰빵 투자, 안 되면 신용까지 때리면서 이런 투자했다가 1% 먹고 나오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되면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시장을 조금 보고는 내가 이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해가면서 반복적으로 내가 기술을 익혀나가고 뭔가 내가 경험치가 쌓여야 돈이 되는데, 이 경험치를 쌓는 과정에서 좀 실수나 미스가 발생하면은 처음부터 미스하면은 복구가 어렵죠. 저 멘탈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런 라이브를 보여드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정말 해보셔라. 굳이 제가 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이라도 매일 해보셔라. 계산기를 돌리고 적정하다 생각하면은 이게 비싼 가격이라고 하고 급락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분할 매수를 해버리면은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실전에 도움되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그래도 한 10년 정도 했는데 하면서 누군가가 알려줬던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직접 깨달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달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좀 오랜 기간 한 사람으로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초심자잖아요. 이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조금은 이게 뭔가 판단을 잘못하시면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시장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남아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을 잘 다루시면서 조금은 좀 윤택하게 여유 있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는 얼마나 진심인지 사실 가끔씩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느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벌면 후원 많이 하나요? 아 최근에 정말 감사한 분이 계시는데 정보를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대구에 사시고 연세는 좀 있으신 분인 것 같고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드도 좀 크신 것 같고 뭐 50년 넘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채팅도 안 치시고 정말 소통도 안 하세요. 근데 가끔씩 제 방송을 보다가 본인도 주식을 좀 오래 투자하셨는데 요런 포인트가 맞는 것 같더라 해서 덕분에 이제 공부하고 모르던 기업인데 투자했습니다 하시고는 정말 그냥 종목 몇 퍼센트 수익 났습니다 하고는 후원을 이제 통 크게, 가끔씩은 이제 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도 후원을 하시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냐 하니까 그냥 몰랐던 것도 그렇고 좀 더 편하게 공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후원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분들도 감사하게 계셔가지고 약간은 재미죠. 재미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의 뭔가 기억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가 됐든 간에 꾸준하게 그냥 익절했다 그냥 뭐 1,000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 유튜버들 많으니까 라이브 얼마나 힘든지 합시다. 한번 와야지. 아 저는 가죠. 저는 불러주면 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불러주면 가죠. 오케이 콜. 편집하지 마세요.